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순관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3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062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544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39.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동두천시를 포함하여 도내 2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시군별로는 성남시 116명, 부천시 71명, 용인시 53명 순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경기도 확진자 중 186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352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4월 3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 의료원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483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2.3%인 349병상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은 4월 1일부터 폐쇄 중이며, 병원 의료진 및 입원 환자 등 2,891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확진자는 총 29명이며, 음성이 2,862명입니다. 확진자 29명 중 도내 확진자는 24명으로, 환자 10명, 보호자 4명, 간병인 4명, 간호사 2명, 미화원 2명, 기타 2명 등입니다. 아울러 3월 17일 이후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간병인들과 팔병동에서 퇴원한 307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로 송부하고, 이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및 검사가 실시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 130여 명을 의정부 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한 병원들로 전환할 예정으로, 확진자 접촉 여부 및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후 자택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 전원 상황에 따라 원내 소독 및 병상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일시 폐쇄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 권역외상센터 운영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뇌졸중 심혈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 치료할 계획이며,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진료 협조를 구했고,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8개소를 지정 운영 중입니다. 심혈관 질환자는 서울대병원 등 서울 전문병원을 이용토록 조치하고, 은평성모병원, 상계백병원 등 서울 지역 응급의료센터 진료 협조를 구했습니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처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입국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1,407명으로, 이중 52%인 5,40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발생한 전체 확진자 544명 중 20.6%에 해당하는 104명이 해외 입국자로,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5.6%인 89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모든 입국자에 대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오늘 오후부터는 AI 콜센터를 통한 무료 진단검사, 자가격리자 안전진단 앱 설치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입국 확진자와 그 가족 간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경기도는 방역당국에게 해외 입국으로 인한 확진자를 해외로 별도 분류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외 입국으로 인한 발생한 확진자는 국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확진자의 주소지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은 지자체에 방역 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방역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입국으로 인한 확진자는 주소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아닌 해외로 별도 분류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행 확산을 대비한 병상 자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경기도는 특히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유행 역학 자료는 신천지교인 슈퍼전파 관련된 대구 경북 지역의 대량 확산 영향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에는 일정한 확산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고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경계 태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대량 유행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도되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 코로나19 유행의 보건의료적 목표는 사망을 줄이는 것이며 특히 중환자 치료를 받는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최대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환자 치료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유행을 겪고 대처해왔습니다. 직장, 종교시설 등의 유행이 많았지만 사실 의료자원 운용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장기요양시설 유행에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의 모 교회 유행 대응을 위해서 일반 병상 27개만 사용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의 모 종합병원 유행 때는 확진된 환자, 직원, 가족 등을 위해 총 43개 병상이 필요했고, 그중 10%인 4개가 중환자 치료 병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군포의 요양원 유행은 지금까지 총 21개의 병상이 배정되었고, 그중 거의 절반인 10병상이 중환자 치료 병상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준비했던 중환자 치료 병상의 3분의 1 정도가 단한 개의 장기 요양시설 유행으로 인해 사용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평소 건강하던 사람들의 집단 감염은 의료자원 배분 측면에서 감당할 만한 부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장기 요양시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환자 치료 병상을 지금보다 3배수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민관 협력형 태스크포스를 구성 중입니다.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들에도 이미 협력 요청을 드렸으며 감사하게도 이에 응답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에는 이미 중환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집중 논의하여야 합니다. 대응 능력을 집중 투입 중인 위정부 성모병원 유행은 의료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큽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기관이지만 그 영향을 서울시도 같이 받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진료의 부담뿐 아니라 병원의 기능이 일시 정지되면서 발생하는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처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은 코로나19 유행 대응, 특히 병상 자원의 확보와 운영은 서로 긴밀히 협력될 필요가 있습니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수도권의 유행 조절은 정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두 달여 자체적인 진료 네트워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시도의 경계를 넘는 구상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중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 자원 확보 및 공유, 중증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이웃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길 원합니다. 그런 논의의 장이 열리길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이나 검사, 치료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감염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해주신 것처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및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한분한 분이 방역의 주체이며 이 역량이 모아져야만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